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 폭탑. 오늘은요 1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날씨도 춥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좋은 기운의 타로 많이 많이 멱살 잡고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1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좋은 기운 제가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폭탑, 폭탑! 자, 1월의 세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첫 번째 선택지.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타로를 싹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요. 다양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는, 자, 요런 타로는요, 돈이 새어 나간다는 타로고요. 자, 요런 타로들은 지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적으로는 행운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장래성을 보시기에는 계획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타로는요, 지팡이고 황제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 꾸준히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 독수리가 있으니까 마음을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는 귀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의욕을 꺾고 괜히 쓸데없이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만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요. 설사 좀 일이 안 된다고 해도 그런 부정적인 기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돈좀 세어 나갈 수 있고 지출이 좀클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주말에는 무조건 행운이 들어 있습니다. 행운. 자, 이세 번째 주는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올 거고요. 자, 비즈니스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고집부리시고요. 자신의 생각 꺾지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새가 나뭇잎을 물고 오고 있어요. 이 나뭇잎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주말에는 로또 하나 사시고요. 행운이기 때문에 자,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하나가 빵 터진다.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일이 좀 꼬였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머니의 타로가 있고, 여기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목걸이 하나에 남녀가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매혹과 이미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의 타로입니다.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신다면, 자, 지금이에요. 지금 연락이 오실 거고요. 자, 주말 정도, 자,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자, 썸남과 짝남 뭐 이성과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번 주 역시 비즈니스는 조금 꼬여도 연애 쪽은 시원스럽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매혹의 타로가 있으니까 자, 뉴페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솔로이신 분에게도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또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는 연애 쪽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노려보시고, 기다려보시고, 연락할 때 있으면은 다 연락하세요. 자, 새가 아까 좋은 소식을 물고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이 올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자, 기다려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 솔로시라면은, 자,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해골이라든지 독수리 이런 거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거는 비즈니스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자, 잘 풀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어머니 타로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려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이 들려오실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와 의 타로인 행운과 맞닿아서 연애 쪽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당장에 일이 좀 꼬이고 여러분을 디스하는 사람, 발목 잡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문제이고 지출이 좀 있고 돈이 좀 새어 나간다는 게 문제이지 여러분 일에서만큼은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아, 이게 기회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요걸 연애로 해석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니까 누페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말 일주일 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만 조금 꼬이고 그렇다면은 금요일 날 뭐 놓치지 마시고 로또라도 하나 사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다가 요돈 들어와요 할 때는 예, 로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로또 사셔가지고 5,000원짜리라도 됐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로또 한번 사시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예, 대인관계는 살짝 좋을 거예요. 물론 요 고춧가루들이 있지만 예,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한 목요일이나 그때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고춧가루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예.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황제입니다. 그냥 하시던 일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스펙타클하게 다양한 게다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맞다는 거, 우기셔야 된다는 거, 가만히 그냥 당하시면 앉아서 당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 인생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아셨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요거는 또 연애운도 좋으니까 내 사랑의 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게임처럼 즐겨라. 자,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요. 자, 기다렸던 연락이 오고요. 자, 좋습니다. 게임처럼 즐기십시오. 요거 아시죠? 요거는 매혹의 타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무조건 풀매예요. 앞에 편의점을 나가실 때도 꼭 풀매를 유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번 한 주는 무조건 풀매를 유지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자, 요 타로도 한번 가볼게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 타로는 키워드 타로죠. 이번 한주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키워드고요. 자, 이거 가볼까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입니다. 자,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 다음에 좀 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황제라는 거 이번 한주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럼 비즈니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일이 일어나시겠지만 이번 한주 긍정적인 기운만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풀매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두 번째 선택지.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코뿔소의 뿔에 찔려 죽는 사내가 나와졌고요. 자, 열정의 불꽃과 여기 이렇게 힐끔힐끔 어딘가를 염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황금 동전의 여인과 왕관을 쓴, 예, 요것도 황금이에요. 여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여섯 개의 황금의 동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급해지시면 안 돼요. 이번 주는 무조건 투자하신다든지, 돈을 어딘가에 집어넣는다든지, 누군가한테 빌려준다든지,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 벌려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고생하실 거예요. 자, 미루세요. 무조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뭐돈 얘기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투자처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과감해지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좀 부정적인 기운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를 좀 끌고 들어올 거예요. 자,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주에 이렇게 행운과 황금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원하시는 돈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동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특히 자,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귀인들. 귀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귀인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괜히 혹해서 돈을 집어넣으신다든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열정이 끌어오른다는 건 제가 인정. 자, 하지만 이 시기가 이번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타로는 절대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주간 운세이기 때문에요. 이한 주에 일어나는 요 부정적인 기운은 자,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좋은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 잘 해보겠다는 의지는 인정, 하지만 이번 한 주는 그냥 평범하고 내가 할 것만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요 코뿔소의 뿔에 찔려 죽는 이 죽음의 타로를 피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충분히 예, 손에 쥘수 있다. 그게 금전적인 이익이 됐든 일이 잘 풀리는 거가 됐든 뭐든지 예, 평탄은 치시고 무난하게는 지나가실 거예요. 자, 좋은 기운이 있는 타로라면은 제가 한 주를 넘어서 한 달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타로는 워낙 임팩트가 크기도 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무조건 피해 가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월요일만 좀 버티세요. 월요일만 예, 그냥 눈 귀머거리 그리고 예, 뭐 벙어리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지나가세요. 자, 나는 모른다로 나가세요, 그냥. 자, 그렇게 나가시면 예, 금방 또 풀어질 겁니다. 비즈니스 뭐 회사에서 일하신다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일상이 자 회의나 이런 거 들이받지 마시고요. 월요일 뭐 괜찮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자,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 그리고 하늘색의 요거 역시도 자연의 타로인데요. 자, 요거는 일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연 메이저 타로입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의미가 센 거예요. 여러분 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요. 수동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 그냥 이번 한 주만큼은 흘러가세요. 내가 굳이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염탐이기 때문에 열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인정. 근데 그거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연애는 그냥 딱 부러지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베리순이니까요. 누군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이거는 재회라고 보시면 돼요. 뉴페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짝남, 썸남 계시다면은 뭐 그분한테 뭐 가벼운 연락 정도 보시면 되고 연애가 아예 멈춰 계시다면은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로 멈춰 계실 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자, 잊고 있었던 사람 재회 그리고 갑자기 뜬금포 연락.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동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맞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투자하신다거나, 갑자기 이직을 하신다거나, 갑자기 남의 말을 들어버리신다거나, 그건 좀 주의. 그게 이번 주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발 묶여 계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번 주에 들어오는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투자의 기회라든지, 이런 거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번 주는 넘기셔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릴게요. 월요일만 조금 빡세실 건데,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거절하시면 되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마음속에 노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이 노라는 게요, 노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노라는 말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고 계시다가 자, 써먹으셔야 돼요. 그냥 노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럼 앞날이 순탄하고 편합니다. 괜히 여기서 노라는 얘기 안못 하시고 끌려가시면 이번 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그게 여러분을 질질질질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들어옵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시킨 대로 한다면, 그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시킨 대로 한다면, 여기 좀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타로. 자, 일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좀 편안하게 가세요. 그게 이번 한 주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제가 뭐 연락 온다고 했죠? 자, 가볼게요. 자, 오늘 밤이 고비다. 자, 고비예요.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핵심은 노입니다. 노. 노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앞이 편안하실 거예요. 자, 그 편안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여러분들이 첫째,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세 번째 주고요. 그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자,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이번 한 주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이에요. 라고 제가 아주 확신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타로고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이렇게 성숙과 상승을 암시하는 높은 곳에 올라서 있는 사내가 있고요. 자, 이 황금을 만난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일도 잘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허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벽한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시뻘건 타로 있고 창이 있고요. 제가 요 사슴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슴이에요. 자, 사슴을 여기 이렇게 사냥꾼이 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새는요, 머리를 쪼아 댄다는 의미에서, 자, 여러분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왜 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자, 이거는요, 더블 미션이라는 의미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째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예요. 자, 그러니까, 어장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밀당 안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순간이고요. 제가 좀 거창하게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허니문은 굉장히 좋은 의미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줬어요. 자, 그분한테 연락이 오고 그분과의 관계 발전이 잘된게
여러분은 만족스러우면서도 또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기다림이 예, 여러분들에게는 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자,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막상 연락이 오고 관계가 발전되면은 그 사람이 그래요. 고민하게 돼요. 예. 아, 겨우 이런 거였나? 아,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저 사람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찾아봐야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괜히 일을 꼬아버립니다. 자, 이런 생각들로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괜히 머리만 아플 거예요. 자, 대부분의 비즈니스 때문에 연애가 꼬인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번 한 주는요, 연애 때문에 비즈니스가 꼬이는 거예요. 자, 그 무엇이 됐던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최상입니다. 괜찮아요. 크게 욕심부릴 거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뭐 로또 맞는 거 아니고요. 그죠? 예. 뭐 그리고 뭐 우리가 갑자기 뭐 재벌 이사랑 뭐 사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잃게 만들고요. 좋은 상황이 들어와도 그거를 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예, 매사에 감사하시고요. 그럼 감사할수록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이 열정의 불길이 좋긴 하지만 다른 곳에 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될 일을 가지고 더 좋은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곁눈질 하게 되는 예, 그런 쪽으로 튀어버린다면은 좀 아쉬워요. 막상 행운이 들어와도 그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 비즈니스적으로는요, 지팡이는 그냥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을 상징하고요. 여기 보시면 예, 3번의 마이너 타로인데요.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한 주에 예, 상승과 황금, 행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만 하지 않으시면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허니문입니다. 분명히 뭐 소개팅부터 시작해서 자, 연애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관계의 발전을 바라신다면 발전되실 거고 그리고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셨다면 연락하시면 되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요 관계 발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 요거 시어문이랑도 좀 맞닿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확신을 가지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시험 친다. 그럼 지금 바로 쳐도 괜찮아요. 예. 자신감 있게 가서 시험 치고 와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격은 들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최선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새 출발을 다짐하라. 자, 이것이 최선입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십시오. 여기서 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빨리 해결하라. 자, 내 인생에다 빨리 해결하라. 아셨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최선입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기회 그리고 행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누리세요. 그러면 1월의 세 번째 주 2021년 새롭게 여는 1월의 한 주로 보내시기에 충분합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10월의 세 번째 주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요 선택지는 뭐 짧고 굵게 말씀드린다면요, 그딱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 전차에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유지예요. 자, 왜 유지냐면요, 여기 이렇게 돌덩이 타로 있고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의 나무라고 하나 이게? 예, 이게 새싹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1mm씩 해결될 그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현상 유지하시고요. 그냥 성실함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자, 가면을 쓴 여인. 요게 가면을 썼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예,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고요. 남들 앞에서 웃으시고요. 괜히 짜증 부리지 마시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넘어가시고 싫은 소리 들어도 예,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시면 예, 여러분만 속 좁은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뭐 그거, 예, 일일이 다 대답해 줄 필요도 없고, 그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동굴 안에 숨었어요. 되게 제가 그 연애운 할 때, 예, 남자들이 동굴 안에 숨는다.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을 좀 피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요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동수 없고요. 뭐 투자 없고요. 크게 돈이 들어오신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1월에 세 번째 주면 애매하죠. 시작도 아닌 것이 또 끝도 아닙니다. 중간에 딱 껴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좀 힘이 처지고 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한 주가 이세 번째 주라는 거겠죠? 자, 고를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잘 해보려고, 복구시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거는 일이 더 꼬여버려요. 몸은 몸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니 더 지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럴 때는요, 메시지의 타로가 있어요. 요거는 외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기보다는 요 초록색 그리고 돌덩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조금씩 풀려간다는 의미에서 메시지고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거 말고는요. 자, 다시 또 돌아갑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포커페이스 유지하세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인생 뭐 있나요? 그냥 이번 한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라는 그 특성. 그대로 이번 한 주, 예, 보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더 노력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노력은요, 1월의 마지막 주에 쏟아붓기 위해서, 1월의 정산, 결산 때, 더 많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이번 한 주는 쉬어가신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으로나 안정을 좀 취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당신은 이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자, 뭐, 끊어져 있다. 여기 날카로운 뭐 창을 들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뭐, 재회라든지 짝남이나 썸남,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냥 이번 한 주는 유지예요. 자, 제가 왜 유지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힐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일만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자, 요런 성실함을 상징하는 지팡이. 근데 아이와 어머니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겨 있죠? 그죠? 예. 이번 한 주를 요렇게 만들라는 의미예요. 편안함. 그리고 예, 성실하게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시는 거. 상대방이 아무리 예,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농담으로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자, 그리고 괜히 뭐 누군가에게 뭐 소식을 듣게 될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다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마음에 담아두실 것도 없고 고민하실 것도 없습니다. 일을 만들지 마세요. 자, 지나가는 한 주로 삼으시면 딱 좋아요. 그냥 평균적인 것만 유지하시고요. 고민하실 것도 없고, 그리고 뭐더 잘하겠다고 괜히 애써서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전차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냥 한발한발 뚜벅뚜벅 걸어가시라는 의미의 전차지, 자, 들이받으라는 전차가 아니에요. 뭐 황제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제가 이런 게좀 보여 있으면, 자, 무리하셔라도 여러분이 그걸 쟁취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면을 쓴 여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겨라. 그리고 끊어진 다리, 여러분들이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금 부정적인 상황을 불러들이는 밖에는 안 되니까, 이번 한 주는 자 유지의 그 모든 역량을 맞추는 게, 쏟아 부으시는 게 정답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자, 1월의 네 번째 주 마지막에 모든 걸다 쏟아 부어서 자 땡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에너지를 아끼시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기쁨이 될 것이다. 그죠? 기쁨이 될 것이래요. 자, 계획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좀 지나가셔도 돼요. 자, 이제 다음 주 기쁨이 되실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진지하게 프로포즈 하라. 그 진지함을 유지하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뭐 변화하신다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을 찾아가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지함이 들어 있고요. 그 진지함을 유지하시고 그분을 계속 생각하시라는 뭐 그런 정도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한 주는 평범하게 특이사항 없습니다. 핵심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마시고요. 괜히 여러분만 예민한 사람 되고 저 사람 쟤왜 그래?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지나가시고 대신에 일기장에 써놓으세요. 너 나중에 진짜 그대로 갚아준다, 내가. 나중에 복수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는 편안하게 지나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1월에 세 번째 주 응원드릴게요. 폭탄, 폭탄!